자, 그래서 뒤에 사할 차례네요, 회원이. 뒤에 사, 뭐 어떤 거 배웠나요? 계속해서 뭐할수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지요? 잠시만요, 회원. 자, 그래서 뭐할수 있는지 물어봤고요. 점프할 수 있니? Can you jump? Can you jump? Can you jump? 오케이. 그럼 이거랑 비교해서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You can jump. You can jump. 그럼 무슨 뜻이야? 너는 점프를 할수 그렇죠. 너는 점프할 수 있다죠. 자, 캔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캔의 뜻은? 할수 있다.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이고, 캔 같은 이런 애들은 무슨 씨라고 합니까? 네, 양념씨라고 한대요. 오케이, 양념씨 뒤에는 하다시. 하다시가 와서 이 하다시의 의미, 점프의 뜻은 뭐겠죠? 뛰어오르다, 점프하다라는 뜻이니까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씨예요? 그래서 양념씨 뒤에 하다시 왔고요. 점프만 있으면 점프하던데 can jump 합치니까 뛰어오를 수 있다가 됐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네가 점프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묻는 말, 넌 점프할 수 있니? 라고 묻고 싶으니까 뭐를 뭐로 바꿔놨어요? 뭐를? You can jump를 뭐로 바꿔놨어? Can you jump? 그렇죠. 그래서 너는 점프할 수 있다? Can you jump? 아닌데, 너는 점프할 수 있다? You can jump. You can jump. 그렇지. 너 점프할 수 있니? Can you jump? Can you jump? Can you jump? 오케이, 계속해서. Yes, I can. I can jump. 오케이. Yes, I can. I can jump. I can 뒤에는 생략됐죠? Jump. I can. Jump. 그렇지. 얘 양념씨니까 양념씨에는 무슨 씨? 아다씨. 그래서 이번엔 뭘 고쳤나요? 호우라고 almost 바꿔놨죠잉? 오케이, 됐어요. 단어 통과했고, 비교 좀 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누가다가 여기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면 이건 누가다 표시하는 거라 했어요. 누가, 내가, can jump, 뭐할수 있다, 점프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표현. Can you cook? Can you cook? 오케이, 쿡은 무슨 뜻이에요? 요리야. 그렇죠. 요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조심해야 될게 얘가 무슨 뜻도 있대요. 이런 뜻도 있어. 그럼 여기서는 요리하다일까, 요리사일까? 당연히 요리하다지. 양념씨 뒤에는 무슨 시 와야 되니까? 하다시 와야 되니까. 맞습니까? 오케이, 물어봤으니까. No, I can't. I can't cook. I can't cook. No, I can't. I can't cook. 예, 켄트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 켄트는 뭐랑 뭐를 줄여 쓴 거래요? Cannot. 그렇죠. cannot을 줄여 쓰면 켄트가 되고, can은 무슨 뜻이었는데, 할수 있다. 근데 cannot은 켄트는 할수 없다. 마찬가지 똑같이 양념씨니까 양념씨 뒤에는 요리하다, 뭐뭐 할수 없다.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Can you draw? Can you draw? Can you draw? 오케이, draw 이 뜻은 그리다. 그리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질질 끌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 그리다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쨌든 뭐 끌다든 그리다든 무슨 시예요? 하다시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No, I can't. I can't draw. I can't draw. No, I can't. I can't draw. 그럼 너날수 있니? Fly? Can you fly? 야, 나는 날수 없어. No, I can't. I can't I fly. can't fly. 너 깡총깡총 뛰어다닐 수 있니? Can you hop? Can you hop? 오케이, 좋아요. 말하기 시험처럼 수기 시험 좀 쳐주세요. 수고했습니다.